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남들의 삶을 기웃거리는 수동적이고 힘 빠지는 일이다. 타인과 비교 없이 지금 이대로의 주어진 내가 되기를 선택하라. 그 안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삶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나는 부족하다거나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식의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들은 끊임없이 남들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디서만 내가 누군지 확인되느냐 하면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부자인지,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만 규정이 돼버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는 잘나고 못나고 능력있고 능력없고 없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심심해서 싫어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는지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왜 남들이 필요하죠?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안 게 아닙니다. 그거의 진실에 다 가닿은 게 아니죠. 그냥 비교 우위나 비교 1등이라는 허망한 분별심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아주 나를 괴롭히는 일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요. 요즘에 이제 시대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제 다 들고 있고 뭐 SNS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뭐 무슨 저 인스타그램이니 무슨 페이스북이니 뭐 카카오니 뭐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행복해 보여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딴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전부 다 행복한 사진, 웃고 있는 사진, 맛있는 음식, 희한하게 맛있는 음식을 맨날 먹고 있고 맨날 웃고 있고 그 가족은 항상 정말 천상세계의 가족 같은 가족이고요. 그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우애가 좋고 가족 간에도 우애도 좋고 그 아이에겐 이상하게 좋은 일만 벌어집니다. 그 SNS 안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를 남들에게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보일까, 보여지는 나,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 그게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남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작하는 거죠. 내 삶에서 좋았던 순간순간들, 또 내 자기 얼굴을 올릴 때는 특히나 못생긴 얼굴은 안 올리잖아요. 사람이 10명이 사진을 찍어도 사진 찍고 나서 확인하려면 전부 다 자기 얼굴만 봐가지고 전체가 잘 나왔는지를 물어봐도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진 다시 찍어야 돼. 내 얼굴 잘못 나왔다는 뜻이죠. 다 자기에게만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좋았던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남들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그리고 오픈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장 어떤 좋았던,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들만 SNS에는 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올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는 다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만 왜 이러지?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 인생만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제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살님들 같으면 이제 친한 친구 보살님들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어떤 날은 수다 떨다가 막 기분 확 상해서 집에 가죠. 얘기 들어보니까 막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뭐 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뭐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고 나만 호술구리 한 사람 같고 그래서 막 힘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남들이 막 너무 상처받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걸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막 위로해 주다가 집에 갔을 때는, 야, 그래도 난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서, 야, 난 그래도 참 행복하구나 하고 또 그냥 어쨌든 난 행복하다 또 이렇게도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서의 바라보는 관점, 또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보는 세상,
또 비교가 만들어내는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상현실입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들이고, 왜냐하면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망한 망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게 생각하는 게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걸 얘기를 합니다. 죽는다? 죽는 일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죽음 경험 안 해보셨죠? 근데 죽음은 항상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생각이잖아요, 생각. 어디까지나. 죽음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에요. 과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거, 옛날 겪어왔던 삶. 그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나는 누구야? 라는 것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전부 다 생각입니다. 가상현실입니다.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 직업, 내 직장, 내 직위, 권위, 이거 다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는 무언가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게 나라고 내 스스로 이렇게 규정했을 뿐이지, 자기 규정일 뿐이지, 그렇게 정해진 무언가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텅 빈, 그 어떤 걸로도 규정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 나는 누구야? 나를 어떤 누구로 만들면 그건 다 아상이죠. 생각이고 에고입니다. 스스로 만든. 자기 자신을 왜 누구로 만들어야 되죠? 나를 누구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나를 여자로, 연약한 여자로, 혹은 뭐 힘 있는 남자로, 아니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그냥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모든 해석 분별이 사라지고 그냥 이 아무 일 없는 이 순간에 있거든요. 여기는 그 어떤 좋고 나쁜 게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이제 불교에서는 여여부동 이런 얘기를 하죠. 여여하다, 고요하다, 한결같다. 마음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들을 자꾸 의식하고 인식하고 잘 보이고 싶고 뭐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골치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엔진을 써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에게 그걸 보였는데 그 사람은 본둥반둥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가슴 아프게시리? 정말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그 뭐 혜민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 남들은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사실은 다 자기 관심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진 찍어놓으면 다 지 얼굴만 보듯이 남들에게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일 때는 사실은 주로는 관심 기울이는 척 해주는 거죠. 왜? 대인관계를 내가 원만히 이어가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욕도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듣는 척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내리는 의도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즉 내 문제, 내 얘기가 나올 때는 되게 눈이 초롱초롱해지지만 남들의 문제, 다른 얘기가 나올 때는 나에게 관심 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TV에서 뭐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안주거리처럼 그냥 한두 마디 그냥 툭툭 내던지면 욕 한마디 하고 말지 그걸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죠. 근데 그게 내가 되면, 그 당사자가 내가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지죠. 근데 이게 내가 됐을 때 남들이 이건 내 문제니까 나에겐 엄청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들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아,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자꾸 여기저기 휘둘리고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와 비교 열등 속에 사로잡히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나 우리 가족까지를 그렇게 좀 만들고
뭐 그러는 삶을 굳이, 물론 남들을 생각하면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비교 우위와 비교 열등을 추구하는 삶이 돼버리면 저절로 괴로운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